아싸, 도착했다. 천안까지 왜 온 거야? 일단은 천안 하면은 호두과자 잖아. 나 호두과자 우리 밑에 친구도 파는데. 어? 아니 여기 호두과자 진짜 맛있대. 아, 나 안 좋아한다고. 호두과자 먹으러 온 건 아니고 진짜 자기한테 커피 맛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진짜 맛있어. 어. 진짜? 네, 커피 맛집이거든 천안에. 누빌다방? 핫플레이스. 커피 먹어본 적 있지? 나 커피 안 먹고 나는 쌍화. 야, 자기도 또라이 다 됐네. 내가 오늘 여기 천안까지 온 이유는 저질이다 너. 천안까지 온 이유는 구독자분 한 분이 내가 그 G80 있잖아. 이제 연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주유소 가기 너무 귀찮다고. 기름 넣었다 하면 끝나니까.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대. 연비도 올려줄 수 있고 출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자기한테 한번 와보래. 아, 완전 G80을 새롭게 바꿔주겠다는 거야. 솔직히 그런 게 있나? 갑자기 막 출력이 향상되고 연비도 좋아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거든? 에코튜닝? 아. 천안까지 왔다. 어떻게 연비를 올려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 주셨잖아요. 제가 G80 그 연비랑 이제 차가 잘 안 나가서 진짜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진짜 이것만 아니면 최고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연락으로 연비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출력도 좀 좋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진짜 반신반의로 왔거든요. 잘했습니다. 근데 후기 같으면 이거 보니까 또 후기들이 좋더라고요. 다 막 효과 있다. 정말 연비가 올랐다. 탄력 주행이 길어졌다. 달아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 100% 환불해야 됩니다. 일단 눈이 착하게 부딪혔으니까 진짜 믿어볼게요. 진짜 궁금한데 에코 튜닝이 뭐예요? 뭐 공기로 뭐를 해요? 에코 튜닝이 보면 기존에 이제 보면 자동차에 보면 이 스로틀 바디라 공기를 조율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 공기를 조율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크게 열고 하는 것보다는 좁게 물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호흡법으로. 제가 머리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그럼요. 차종마다 다 다른 거예요, 종류가? 예, 맞습니다. 보면 그 차종마다 흡입되는 공기, 터보차, 뭐 자이너기차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초기 제품들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제 샘플을 3D 프린터로 물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자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게 이거 세 가지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최고 간지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선 가장 좋은 타입은 그 플라스틱 스마트 타입. 저희가 운전 습관하고 운전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타입은 레이싱 타입, 오리지널, 그다음에 플라스틱 스마트. 결과적으로 제일 비싼 거냐? 이 가장 비싸죠. 오늘 이거 달아드립니다. 이게 얼마예요? 본사에서는 30만원, 협력업체에서 30에서 35만원 선에서. 제일 싼 거는요? 이건 27만원. 일단 제일 비싼 걸로 달게요.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이따가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바로 떼세요. 야, 이거를 낀다고 갑자기 나는 좋아지는 게. 대단한 기술인데. 그렇지. 이런 거는 진짜 널리 알려야 되는. 나는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건 뭐 이런 건 들어도 못 봤거든? 달아보고 싶어서 내가 천안까지 온 거야. 됐고. 근데 나는 진짜 요거 쇳덩이 하나 단다고 갑자기 이게 좋아지는 게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진짜로 이거 한번 달아보고. 이거 30이니까 투자 한 번만 해보고. 이거에서 기름값 아끼면 진짜 최고 아니야? 그치. 내가 오늘 이거 진짜 달아보고. 만약에 진짜 효과 있으면 추천하고. 나도. 친구들도 추천할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연비 안 좋은 분들 워낙 많으니까. 진짜 효과 없으면 추천 안 할게요. 진심. 효과 있으면은 진짜 유튜브로 추천한다, 내가 이거. 나 이 차 사고 엔진룸 제대로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청소 안 했네요. 근데 가끔씩 열어봐서 청소 좀 해줘야죠. 차도 씻으면 좀 거치게 하잖아요. 네. 자기도 좀 씻어. 이빨도 좀 닦고. 집은 여기 요 근처 사세요? 예, 예. 아이는요? 딸딸이 아빠입니다. 아, 딸딸이 아빠요? 저 아들도 좀 갖고 싶겠네요? 이제 컷 했어요. 커트? 커트해서 이제 더장. 아. 근데 후손 없습니다, 이제. 이 제품이 아케 플러스 스마트인데 스로틀 바디에 딱 이렇게 장착돼. 딱 두 개 맞게끔 장착돼서 보이시죠? 이렇게 맞게끔 되면 자동차가 공기를 흡입할 때 안정적으로 공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두 개가 맞게끔 조립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턱이 있거든요. 턱이 있으면 여기 턱이 걸리게 됐어요. 뒤에는 이렇게 잡아주니까 딱 자가로 닫힌 부분이 조금만 뭐 정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딱. 근데 말하는 스피드가 장난 아니시네요. 죄송합니다. 제 옛날에 아니 너무 좋아. 아니 저도 그 성격 급한 편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방금 서울 사람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조립하고 이런 게 완전 전문가인데요? 많이 해봤으니까. 아니 제네시스 가지신 분들이 최고 연비 때문에 고민이잖아요, 아시죠? 그죠. 연비하고 약간 변속 중격 때문에 좀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솔직히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3000cc 가솔린 다 연비 그냥
포기하고 타잖아요. 예, 네, 그렇죠. 제네시스 타면서 연비 생각하면 차 타지 말아야죠. 차는 조면서 이제 연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연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연비가 생각이 계속 나요. 왜냐면 연비가 좋아진 만큼 배출가스가 들어오니까 환경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연비 생각나죠? 어, 당연하죠. 참고로 내 차는 겸용이에요. LPG 가솔린 겸용이에요. 첫사랑도 생각나세요? 아, 기억이 안 나요. 사모님이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자꾸. 아, 제가 재벌 진짜 저 구독자인데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예능 스타일이 있으시네. 아, 딱 맞네요, 그게. 멋있는데. 아, 제가 지금 좀 자제하는 거예요. 아, 그래? 원래 지금은 이제 조립이 다 끝났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조립한 부분을 이제 체크. 탈거한 다음에 다 조립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줘야 돼. 그냥 넘어가면 차라는 게 안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꼭 이걸 체크해 주셔야 돼. 네,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아, 금방이네. 아, 그래서 작업으로 끝내요. 태 씨, 너무 목말라서 그런데 물 없어요? 아, 잠깐만요. 물 한 잔만. 아, 아, 커피, 아, 또 소주, 또 막걸리, 와인,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웬만하면 안 주려고 했는데 이거. 아, 왜 이렇게 냉장고에 술밖에 없어요? 술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먹잖아, 이걸. 왜요? 이게 뭐냐면 네. 남자한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간하고 힘드세요? 막걸리랑 이제 길들이기 해보는 거예요? 그거 달고 나서? 예, 네, 우선 장착하고 하고 나서 네. 이제 길들이기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흡입되는 유속이 달라지거나. 이제 조건의 성립이라고 있는데 좀 어렵게 말하면 힘든데 흡입되는 공기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제가 스스로 또 학습을 하니까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전에 흡입되는 유속이 달라지면 그 공기를 조율하는 장치가 다 와, 근데 이거에서 진짜로 많이 효과가 있으면은 이거 인기 폭발이겠네요,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사람들을 잘 안 믿고 장착하신 분들이 소개로 오세요. 아, 소개로요? 네, 소개로 많이 오세요. 홍보가 잘 안 됐나 보네. 홍보도 안 됐지만 저희가 또 국내에서는 보면 다이노에서 마력 검증된 건 저희밖에 없고요. 그리고 레이싱카에 경기 뛰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 예, 레이싱카에 있어요? 당연하죠. 레이싱카에 지금 R300하고 240마력 경기 뛰고 있고 좀 달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나는 뭐 죽어도 밟아야 된다 하면 오세요. 내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10분 정도 운행을 하면 이제 길들이가 완성돼요? 아니요. 단순하게 저속만 다니면 아니라 고속주행을 해주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혹시 아줌마 운전하신 분들이 연비가 안 좋은 이유가 저속만 다니니까 시내만. 그래서 가끔씩 고속도로는 달려주셔야 돼요. 궁금한 게 제 건 네. 이제 자연흡기잖아요. 예, 네, 맞아요. 왜 요즘에 근데 거수지 거의 다 터보잖아요. 터보차 많죠? 상관없어요. 네. 네, 이거 타는 건? 예, 네, 터보하고 자연흡기하고 그 차이가 없고요. 아, 효과적인 부분 아마 터보가 더 좋게 느껴질 겁니다. 연비적인 부분은 주행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며칠 타봐야 되니까 뭐 단기간 내 연비가 훅 올라가는 거 없어요, 세상에도. 뭐 안 좋은데 좋다고 하면 요즘 바로 그 차이거든요. 아, 요즘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할게요. 아니 까셔도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서울에서 천안 올 때 평균 연비가 고속도로 달리는데 10.3 나온 거잖아. 요즘 시대에 고속도로 달면 기본 다 10몇에서 나오는데 제네시스는 10밖에 안 나오네. 이따 우리 집에 갈 때 한번 찍어보자. 사장님, 그럼 이거가 지금 가솔린, 디젤, 뭐 LPG 상관없이 다 돼요? 예, 다 됩니다. 기름 종류 상관없이요? 예, 다 돼요. 에코 튜닝을 하면 예. 탄력 주행이 좋아져서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좀 좋아진다 그랬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좋아져요? 우선 주행 질감적인 부분은 터보레이크를 잡아주고요. 변속 충격 그리고 주행 질감의 부분 부드럽게 차가 나갈 거예요. 사람마다 뭐 느낌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운행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럼 이거 한번 달면은 유효 기간이 어떻게 돼요? 8시간 때까지요. 그냥 한번 달면 끝나요? 네. 뭐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크게 건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장착하면 그냥 폐차할 때까지 손에 쓰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어떤 또 혜택이 있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차를 바꾸잖아요. 이 제품을 저희한테 반납하시고 그 새로운 차종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보상 기원을 해드려요.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L 밟는 거라든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 전보다 살짝 하드해지면서 좀 덜 밟아도 될 겁니다. 딱딱해졌네요? 네, 살짝 하드했어요. 예. 네. 아,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의 압축비가 올라와서 그래요. 아, 진짜 훨씬 덜로 줘요, SL을. 덜로 되고 살짝 밟아도 되죠. 이제 먼저 오미만 부드럽게 한번 사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변속 충격 한번 느껴보세요. 변속 넘어갈 때. 하면 할수록 느낌이 오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워밍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 저희 뭐 농담 안 해요, 저희가. 아니, 진짜로 좀 느낌이 달라진다. 살짝만 눌러도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구나. 운행해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잘 나가긴 하네.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요. 네. 마이너 한번 바로 떼드릴게요. 연비는 이제 집에 가면 한번 테스트 그렇죠. 그러면 연비적인 부분은 주행해보면서 원래 해보는 거라서 단기간 내 연비가 이렇게 확 좋아진 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 이 동네는 타벅스나 이런 데 없어요? 아, 여기는 다방벅스라고 있는데. 다방벅스요? 네. 이 동네가 다 다방이라서. 설마 여기 루비다방? 아, 예, 여기는 예, 제가 아는 부분인데 여기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데 다래다방이라도 있어요. 그거 한번 가서 커피. 우리 덜렁이들 여기 오면서 다방 커피 한 잔씩 드려봐. 제가 확실히 타보니까 저 성능적인 건 효과가 확 느껴졌고 예. 한 50% 정도는 감소했어요. 환불할 가능성. 아, 예, 일단 이제 예. 집에 가서 연비는 집에 가면서 연비는 확인할 거니까 예, 예, 예. 중요한 게 여기 와서만 장착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역 장착점 있는데 예. 뭐 경기도 남양주, 충남 천안, 그리고 경남 김해, 울산 남구, 그리고 저 전라도 광주. 네. 아, 예. 광주까지. 예. 네. 뭐 이래서 뭐 재벌 TV에서 구독자분들이 오신다 하시면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본사에서 할인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본사죠? 제가 본사, 제가 개발자니까.
아 그렇죠. 그럼 네. 여기가 본사네. 네. 여러분 본사에 와서 다방에서 계란 노른자 동동 커피 한잔 하고 좋네. 솔직히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말고 우리 재벌 구독자가 왔을 때 메리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저희 커스텀 제작을 하다 보니까 품질적인 부분을 충분히 모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은 지금 앞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결국에 오면 할인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진짜 감사 연비는 볼 거예요. 연비는 체크하세요. 어쨌든 뭐 가격대는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거의 20만 원대에서 뭐 30만 원대 사이네요. 다 거의. 근데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좋긴 좋아요. 홍보만 잘 되면 될 것 같아. 네, 우선 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신 분들이 체험적인 부분이 이제 출력이 하고 그런 검증돼 있으니까 저희가 또 연비적인 부분도 검증된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오픈해 드립니다. 오늘 즐겁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걸 한번 느껴보고 하트. 아 예. 네, 맛있어. 와, 진짜 즐거웠습니다. 저 냉면 먹으러 가야죠. 아니, 저 호두과자. 아, 저 호두과자 먹으러 갈까요? 아, 저 천안이요? 네. 아. 저 여기 오면 호두과자 얘는. 아니, 그러니까 호두는 후식. 냉면 네. 먹고.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연비 안 나오기만 해봐. 자, 출발해보자, 다시. 서울로. 출발. 저희 지금 이제 한 3분의 1밖에 안 왔거든? 응. 가는데? 벌써 12.3 나와. 아까 전에 풀로 왔을 때 10.3 나왔는데 발끝 신공 이런 거 아예 안 쓰고 그냥 진짜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해도 그 정도 되나? 나는 진짜 아줌마 운전이잖아. 알았어. 거의. 이 상태에서 얼마나 또 연비를 줄이나 한번 해보자. 연비 한번 가볼까? 다시 12.3. 여러분 지금 와이프가 운전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12km대는 계속 잘 나오네. 차 사고 그래도 나 최고 연비야. 12 한 번도 찍은 적 없어. 이게 폭발적으로 연비가 막 늘거나 이러진 않는데 계속 소폭 상승하네요. 그거랑 좋은 점은 출력이 진짜 확실히 좋아지네. 아무튼 에코 튜닝 한번 해보세요. 강추.